연예 뉴스의 중심 KM. 네, 오늘 저희 두 번째 호흡 맞추는 무대 지켜봐 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지켜봐 주세요. 이완, 고아라, 이 아름다운 커플의 패션쇼 무대에서 그 어떤 사랑보다도 감동적인 사랑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바로 지난 토요일 용인의 한 놀이공원. 그곳에 오늘의 패션쇼의 디자이너 안드랭 씨가 나타났습니다. 난치병 어린이들을 위한 패션쇼인데요. 이런 굉장히 좋은 자리에 좋은 기회가 돼서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자주 참석할 예정입니다. 직접 이한 씨의 옷매무새를 다듬어주는 안드레긴 씨. 역시 멤버로 이한 씨, 네? 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부러워. 그리고 오늘 무대를 더욱 빛나게 해준 무대의 퀸 고아라 씨. 네, 선생님이 잘해주시죠. 네, 어느 정도 저도 익숙해진 것 같아요. 아, 선생님 이거 네, 자신 있습니다. 오늘도 쇼가 시작됐습니다. 이완 씨도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죠. 다시 일단 열심히 하세요. 파이팅. 자, 멋진 이한 씨가 무대에 등장합니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도 와, 자, 이번엔 또 다른 의상인가요? 비행소녀, 비행소녀. 와, 뭐 어떤 의상이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렇게 이쁜데. 아, 이뻐. 마니 오빠랑 같이 맞춰보는, 호흡 맞춰보는 거 오늘 계속 했었고요. 네. 그런 준비, 동선 준비가 가장. 아까 내가 머리. 지금도 머리 한번 나가서도 머리. 연습한 대로 무대를 이어가는 두 사람. 머리. 머리. 예, 오늘 머리 좋네요. 예, 저 포즈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별도 있는 법. 사랑은 돌아오는 거야.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입니다. 자, 이번엔 근사한 턱시도인데요. 이거 보니까 어떠세요? 결혼하고 싶지 않은데? 이정환 씨, 결혼이요? 네. 하고 싶어요, 빨리. 어쨌든. 최대한 빨리. 더 이상 최대한 빨리. 다시 오실 거야. 나오셨어요. 아직 학생이신데. 진짜 오셔야 돼요. 그날래를 장식할 웨딩 커플로 변신. 사랑의 결실이 꼭 결혼은 아니지만 안드레긴 패션쇼의 결실은 언제나 결혼. 이 아름다운 커플의 사랑 이야기도 이렇게 마무리되어 갑니다. 전 지금 학교 복학해서 3학년으로 복학 중이고요. 학교 생활에 일단 충실할 예정이고요. 조만간 멋진 캐릭터로 좋은 작품으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이제 다른 일본에서 영화 촬영이 잡혀 있고요. 올해 여러분들께 저도 좀 색다른 모습으로 드라마 한 편을 찾아뵐까 합니다. 저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오늘 난치병 어린이를 위한 뜻깊은 무대가 끝이 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 만나는 분들께 대해서 반가웠고요. 항상 심하니까 저도 꼭 감기 조심하라는 말 전해드리고 싶고요. 항상 힘든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좌절하지 말고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갑시다. 여러분 힘내세요. 아싸! 네, 지금까지 이완 고아라 커플의 아랑상 드라마 송.